All you wanna do is gas me. How we end up in the backseat? Just tryna get to the bag. We on the same page, you the same way. Only keep the fam around me. So let me know what it's gon' be. I don't plan on getting no sleep. While we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제 지금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갑작스러운 몸살 기운이 막 올라오면서 새벽부터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토하고 어지러워서 누워있고 또 응급실 실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쉬고 조금 괜찮길래 오전에 가서 이렇게 수액도 한 대 맞고 왔어요. 맞고 와서 약 먹고 조금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많이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부터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아니면 못 찍을 것 같아서 좀 컨디션 좋아진 김에 카메라를 켰어요. 진짜 컨디션이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어제는 진짜 사경을 헤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같이 조심해요. 오늘 제가 찍고 싶었던 영상은 그냥 별거는 아니지만 기초부터 메이크업까지 요즘 제가 좀 애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또 지금 새로 뜯어보는 또 신상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아픈 이틀 동안 목욕을 못했어요. 오늘 영상 찍으려고 이틀 만에 이렇게 상쾌하게 목욕까지 하고 왔습니다. 지금 딱 씻고 머리만 대충 드라이하고 온 상태라서 얼굴이 지금 엄청 땡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초부터 한번 시작을 해줘볼게요. 먼저 짜라란! 요거는 더랩바이 블랑두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7 멀티 포뮬라 패드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한 통 거의 다 써가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패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패드예요. 요 패드랑 이 안에 들어있는 앰플이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요즘 토너 대신해서도 사용해주고 피부결 정도 나는 정도로도 사용을 해주고 있는 패드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하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피부 각질이 좀 줄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재구매 뿜뿜한 패드입니다. 요 패드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요즘 사용하는 딱 기초 꿀조합, 3종 기초 꿀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제품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피부결을 닦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안에 앰플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그냥 반쪽으로는 피부결 정도 내주고요. 이 반대편으로는 목 부분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앰플이 많이 들어있어서 흡수시켜주시면 돼요. 흡수도 되게 빠르고 괜찮습니다. 아, 좀 살 것 같다. 아, 진짜 이틀 목욕 안 했더니 정말 찝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제품이 있어요. 바로 짜라란! 컬러가 너무 예쁘게 생긴 이 아이는 라노아의 파워풀 리포밍 앰플 제품입니다. 이 라노아 파워풀 리포밍 앰플은요, 되게 고농축의 쫀쫀한 타입의 앰플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앰플 중에 가장 쫀쫀함을 자랑하고요. 그냥 저는 요즘 오전, 오후에 한번 쓱쓱 이렇게 두 방울 아니면 코까지 이렇게 세 방울 정도 이렇게 똑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면 보이실 거예요. 일단 광 보이시죠? 진짜 쫀쫀해요. 쫀쫀한데 피부에 흡수가 정말 빨리 되고요. 저는 성분 조금만 안 맞으면 바로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타입의 민감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한 번도 빨개진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피부에 쭉쭉 붙는 거 보이세요? 근데 끈적인다는 표현보다는 쫀쫀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앰플이에요. 이 앰플을 사용하고 그 다음 색조에 넘어가면 베이스 제품이 훨씬 잘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재구매 의사 뿜뿜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라노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매월 1일에서 15일 앰플 제품 같은 경우는 1+1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가격에 앰플
두 개 얻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이벤트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해주고 있는 기초 단계는 디오메르 리커버 시스템 크림 제품이고요. 요 크림도 제가 요즘 사용하면서 느끼는 게 미백 기능성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도 뭔가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하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는 피부 각질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향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이 크림 제품은 무엇보다도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그 약간 씻고 난 다음에 개운한 플러스 개운한 향으로 그냥 팍! 네. 이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 브랜드 다 요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초 브랜드 제품들입니다. 아까보다 뭔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나요? 기초만 해줬는데도.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이크업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어디 나가려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는 아니라서 선크림은 제외하고 할게요. 사용할 제품은 짠! 이거는 제가 얼마 전 면세점 하울에서 보여드린 제품이죠. 베카의 퍼스트 라이트 프라이밍 필터 제품이고요. 연보라빛이라서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요 칙칙한 제 피부를 좀 환하게 밝혀주고 피부도 지금 요 수분감을 계속해서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 베이스예요. 면세점 하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카는 하이라이터가 정말 유명한데 요 베이스도 진짜 추천드려요. 손으로 발라줄게요. 연보라빛이라서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서요.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를 톤업 시켜주면서 수분감도 주는 그런 라이트 베이스입니다. 어우 진짜 오늘은 좀 살 것 같네요. 진짜 어제는 병원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대충 사먹고 계속 누워있었거든요. 진짜 누워서 잠만 자고 일어나 있으면 미식거려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은 수액도 맞고 병원약도 먹고 아까 조금 자다가 왔더니 컨디션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도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써보는 제품이에요. 문샷의 마이크로 코렉트 핏 파운데이션 제품이고요. 쿠션으로 원래 있었던 제품이잖아요. 쿠션도 101호를 썼던지라 이것도 101호를 구매를 해봤는데 좀 밝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리얼테크닉스 미라클 스펀지랑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품보다 그 은색 그 홀로그램 있죠?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를 조금 더 사실 잘 썼거든요. 이거는 조금 다크닝이 있었어서 근데 그게 또 쿠션 제품이라서 다크닝이 느껴졌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쿠션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색상은 좀 밝기는 하네요, 제 피부에. 오. 이게 컬러 처음에 딱 했을 때는 되게 밝게 올라오는데 역시 점차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매트한 아이들은 뭔가 밝은 색상이 딱 올라가면 그 색상 그대로 픽스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살짝 글로우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밝게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본연 피부랑 어울리는 그런 컬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은 한 톤 더 밝게 쓰는 이유도 있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무너질 것을 생각해서 확실히 쿠션이랑 느낌은 비슷한데 훨씬 더 쿠션보다 커버력이 있게 느껴져요. 이런 볼이나 이런 글로우한 느낌은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런 코 옆부분이 살짝 뜨는 느낌은 아직도 좀 있네요. 이거는 제 지금 현재 피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사용을 해줬고요. 저는 확실히 코렉트 핏보다는 마이크로 세팅 핏 쿠션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파운데이션 자체에 수분감이 많아서 건성이신 분들께는 확실히 코렉트 핏 요 라인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색조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로 한번 픽스를 조금 시켜주고 넘어갈게요. 파우더는 지금 옆에 있어서 손에 잡힌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팩트를 사용해줄게요.
부분적으로만 그 다음 색조를 위해서 베이스가 안 날아가게 조금만 해줄게요. 참 저죠. 링거 맞고 와갖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 이게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절대 의무감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브로우도 역시 제가 면세점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베네피트 브로우 스타일러 제품 사용해줄게요. 여기 먼저 앞부분에 있는 이 펜슬 부분으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베네피트는 진짜 브로우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편리한 제품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각도가 딱 진짜 그리기 좋게 되어 있어요. 펜슬 파우더 자체도 그렸을 때 대생 펜슬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 펜슬 자체만으로도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풀어준 다음에 앞부분만 조금 풀어주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파우더 브러쉬로 숱 많은 부분에는 살짝 색감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비어있는 부분에는 모가 많은 부분이랑 비슷해 보이도록 숱을 조금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모가 전체적으로 좀 일정해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쉐딩에 들어가 볼게요. 쉐딩은 요즘 괜찮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삐아 마카다미아 블러썸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존 피넛 블러썸이 굉장히 쿨톤 쉐딩으로 유명했잖아요. 붉은기가 싹 빠진. 근데 이 마카다미아 블러썸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톤이에요. 콧대를 중심으로 아이홀까지 좀 피부톤 밝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코 밑부분, 입술 아랫부분에도 그림자 효과를 줄게요. 오늘은 얼굴 외곽은 많이 안 해주고요. 턱 끝부분에만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얼굴도 지금 부어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잠만 자고 누워있었어서 일단 오늘 수액까지 맞고 와서 아주 그냥 빵빵합니다. 진짜 나도 나다 수액 맞고 와갖고 영상 찍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쵸? 화장 그렇게 많이 진하게 안 할 때는 요 아랫부분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뷰러로 한번 속눈썹 찝어주고 넘어갈게요. 미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한번 찝어준 다음에 섀도우에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 제가 데리고 온 아이섀도우도 이제 처음 뜯어보는 아이예요. SNS에서 요즘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1호 슈가 브라우니 컬러입니다. 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고 펄감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일단 여기 저는 이 중에서 여기 약간 바나나 아이보리 같은 요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를 한번 환하게 밝혀줄게요. 살짝 노란빛이 가미된 아이보리라서 진짜 음영 메이크업 하기 전에 딱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눈 주변도 환하게 밝혀주면서 톤을 좀 일정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 컬러 되게 마음에 든다. 베이스 컬러 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오늘 약간 베이지 빛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이 컬러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캐러멜이 가미 된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조금 더 적은 영역에 음영을 한번 줘볼게요. 베이지 느낌이 낭낭한 그런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서 이 컬러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컬러 진짜 이쁘다. 컬러 발색력이 되게 좋네요. 이거 보니까 뭔가 캐러멜 마키아토 먹고 싶다. 저 이상하게 어저께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속이 너무 울렁울렁거려서. 근데 그 와중에 잠깐 머릿속에 스쳐간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좀 먹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싹 지나간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버터링 쿠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액 맞고 올 때 편의점 들려서 버터링 쿠키를 사왔어요.
싹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 이것도 좀 버터링 쿠키 컬러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미디움 브라운 컬러 조금만 더 음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눈 음영을 맞춰준 단계였다면 이 컬러로는 살짝 눈에 있는 윤곽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브러쉬를 요즘 청소를 안 해가지고 브러쉬가 조금 더러워요. 얼른 청소해오겠습니다. 여기 뒷부분 있죠? 눈 뒷부분. 이 부분에 살짝 손대주시면 돼요. 이 쌍꺼풀이 끝나는 지점과 눈 꼬리 부분, 그 부분 위주로 건드려주시면 됩니다. 눈 언더랑 삼각존이랑 이어지기요.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줄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뭔가 조금 더 눈에 윤곽이 잡힌 느낌이 들죠? 반대편도 마저 해줘볼게요. 이 안에 보시면 더 진한 컬러들도 있어서 충분히 더 조금 더 화려하고 강한 메이크업까지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펄감을 조금 사용해볼게요. 여긴 약간 골드 컬러, 이건 조금 더 핑크가 들어간 샴페인 컬러, 여긴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들어간 핑크 골드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앞머리는 여기 골드 컬러로 조금 포인트를 주고 눈두덩이 가운데는 샴페인 골드 컬러로 살짝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저기 살짝 덜었는데 여러분 펄감이 장난 아닙니다. 펄의 특성상 가루날림은 좀 있는데 너무 예쁘다. 여기도 살짝 이게 좀 날리는 펄이라서 가루날림은 좀 있는 펄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다. 딱 포인트 주기 정말 좋은 펄입니다. 보이시나요? 골드 컬러는 손에 쳐서 한번 포인트를 줘볼게요. 여기다가 오, 너무 예쁘다. 발색이 엄청 좋은 아이니까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한번 이렇게 컬러감을 딱 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손가락으로 펴 발라주시면 자연스럽고 네, 예쁘게 잘 퍼집니다. 분명히 데일리 메이크업 한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화려해지고 있어요. 이런 펄감입니다. 이렇게 섀도우까지 사용을 해줬고요. 아이라이너는 요즘 저의 최애 아이라이너입니다. 머지의 더 퍼스트 젤 아이라이너 더치 브라운 컬러예요. 오늘은 그렇게 아이라인을 길게 빼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그려져 있는 아이라이너 타투 요거 정도만 조금 가려줄 수 있을 정도로만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진짜 가격도 되게 저렴했거든요. 4,900원인가 그랬었는데 번지지도 않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도 딱 다크 브라운 컬러라서 제가 하는 메이크업들이랑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동맥부터 해서 잘 채워 그려주고 뒤는 정말 조금만 그려줄게요. 저는 많이 안 뺀다고 해도 반영구 아이라이너의 안 좋은 면이긴 한데 얇게 뺀다고 해도 저는 요만큼 그려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꼬리 부분을 살짝 빼게 했어가지고 이게 지금도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몇 번을 지금 지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이거 하시게 되면 점막 부분만 하세요. 좀 아이라인 그릴 때 항상 똑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라인도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줬어요. 제 기준 되게 심플한 편이에요. 그쵸? 그 다음은 또 새로운 제품입니다. 에스쁘아에도 요즘 신상 제품 정말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XP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컬러가 세 색깔이 나왔어요. 블랙 모디스트 문립. 저는 오늘 좀 눈화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라운 컬러의 모디스트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붓펜 라이너, 또 지금 대망의 팔레트, 또 립 컬러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새로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저도 보면서 뜯으면서도 감탄했던 건 이 팔레트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팔레트는 제가 따로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은 안 보여드릴게요. 요 모디스트 마스카라로 한번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살짝 레드 브라운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오, 언더에 사용해주면 너무 예쁘다.
컬러가. 이렇게 보면 컬러감이 엄청 예쁘고 길이감도 되게 많이 길어져요. 근데 눈 중앙 부분 같이 좀 뭉치는 부분은 좀 많이 입혀줘야 컬러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언더에 바르면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올라옵니다. 아니면 아이라이너도 살짝 이런 비슷한 컬러로 좀 맞춰서 해주면 그것도 진짜 예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조금 더 밝은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해줬고요. 블러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눈화장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블랙루즈 치크온 성숙온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펄감이 좀 차르르 느껴지는 베이지 컬러예요. 옆광대랑 앞볼 요 사이 부분에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채도 없는 베이지 컬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중에 나와있는 약간 누디한 컬러다 해서 발라보면 코랄로 올라오고, 그런데 요거는 베이지 컬러로 올라오죠? 컬러 되게 잘 어울린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라이터에 들어가 볼 건데요. 디어 달리아 이터널 샤인 일루미네이팅 팔레트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제가 12월에 여행 가서 되게 잘 사용한 하이라이터 팔레트예요. 네 가지 컬러의 하이라이터가 들어있는 팔레트 제품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여기 샴페인 골드 컬러를 한번 사용해줘 볼게요. 여기 시전 부분에 살짝 발라주고요. 코 끝부분이랑 콧대, 입술 산 부분, 턱 부분. 컬러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좀 치크로 같이 섞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컬러도 있고 활용도 높은 그런 하이라이터 팔레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파운데이션이 좀 피부에 밀착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까보다 또 조금 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제 대망의 립이 나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합의 립이거든요. 키나 웜톤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해줄 건데요. 요거 먼저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에스쁘아의 리버 펜슬 인 조이 컬러입니다. 누디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이런 끝부분이라든지 입술 안쪽 부위에 전체적으로 라인을 약간 정리해주는 사용을 해줄게요. 선을 이렇게 펴바르면서 바르다 보면 딱 입술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할 건 짠! 저의 요즘 최애템입니다. 맥의 마라케시라는 컬러예요. 칠리보다는 조금 더 브라운빛이 많이 도는 칠리 레드 컬러예요. 입술 가운데만 먼저 발라서 립 펜슬이랑 지금 잘 섞이게 발라주고 한 번 더 좀 진하게 발라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발라줄게요. 컬러 너무 예쁘죠? 저는 쿨톤 립을 더 좋아하는데 이 컬러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저의 추천템들과 신상으로 나온 새로운 제품들로 같이 해본 데일리한 웜톤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링거 맞고 와서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얼굴 상태나 제가 오늘 말하는 것도 단어도 좀 기억이 안 나고 전체적으로 좀 괜히 찍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추천템들 또 새로운 제품들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얼른 조금 더 옷 한번 갈아입고 엔딩 컷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 꼭꼭 조심하시고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예뻐지자는 말보단 건강하자라는 말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All you wanna do is gas me. How we end up in the backseat, just trying to get to the bag. We on the same page, you the same way. Only keep the fam around me, so let me know what it's gonna be. I don't plan on getting no sleep. Why we doing our thing, moving too fast. Candy paint with the windows all black, seats cranberry.